올 6월을 입주를 앞두고 지금 우리 집 터를 와봤습니다. 전원주택지. 아, 우리 집은 아직 자재만 갖다 놓고 시작을 안 했네요. 여기가 우리 집 터입니다. 앞으로 이것이 요 경계선을 쭉 와서 이렇게 앞까지 해서 저 끝에까지 우리 집이 될 터입니다. 아직 자재만 갖다 놓고 아직 덜 공사가 덜 끝났네요. 저쪽 윗집은 지금 이제 지붕이 올라가려고 뼈대를 만들었네요.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. 이 땅에다가 앞으로 이제 하우스도 옆에다 좀 짓고 다육이도 좀 갖다 놓고 여기 집터에는 이제 2층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음악실, 연습실도 한 칸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. 방암장치에서 여기가 전망이 좋아요. 산 위에 뒤가 있고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도로도 앞으로 이 앞으로 잘 뚫려 있습니다. 이 앞동에는 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조용한 마을이 되겠네요. 앞으로 노년을 여기서 살려고 여기다가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려고 합니다. 집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저 위에 지금 짓고 있는데 가봐야 되겠네요. 여기는 양쪽으로 해서 13가구가 집이 지어진다고 하네요. 오른쪽으로는 한 가구, 왼쪽 한 칸에는 두 가구씩 이렇게 있습니다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두 가구씩, 왼쪽은 두 가구씩 지어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한 가구씩 지어지고 그래서 13가구가 지어진다네요. 여기가 또 다 끝나고 나면 2차로 또 저쪽 산 밑으로 2차, 3차가 또 개발 중이라는데요. 제일 먼저 지어지는 집이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네요. 오늘은 토요일이라 인부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.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집이 지어진답니다. 13가구가 똑같이 이렇게 지어진다네요. 아, 전망은 참 좋습니다.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똑같은 모델로 지어진다고 하네요. 일단 한번 이렇게 밖에서 구경을 해봐야 되겠네요. 아, 1층, 2층으로 이렇게 이렇게 재져 있고
말에는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네요. 집 전망은 아주 좋아요. 다음에 또 우리 집이 지어질 때 다시 와서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집으로 지어진다고 하네요.